얼마 전 호주에서 하이데 자넷 지키라고 하는 주부가 겪었던 일인데 우리가 평상시에 한두 번쯤 겪고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될 만한 일이라 소개를 합니다. 지난 2월에 이 하이데라고 하는 주부가 집에 휴지가 떨어져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근데 이제 호주의 경우니까 큰 한 박스에 휴지를 주문하면 48개가 들어있대요. 그런데 그녀가 그날따라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주문을 넣었는데 48개 들어있는 한 박스를 주문하면 되는데 수량에다가 48개라고 친 거예요. 그리고 전혀 인식을 못하고 주문이 완료됐습니다 라는 것까지 안내 멘트가 왔는데도 그것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컴퓨터를 꺼버렸어요. 며칠 뒤 집 앞에 휴지가 배달되었는데 48박스 2304개, 이거는 보통 사람이 12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엄청난 휴지가 집 앞에 도착한 것을 보고서야 하이데는 내가 엄청난 실수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반품도 안 되고 이걸 어디다 보관해요? 12년 동안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그녀가 막 머리를 쥐어짜고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지? 내가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지? 어떡하지? 이러고 막 이제 혼자서 저 사진이야. 좀 일찍 내보내지. 다 얘기한다면 이제 내보내냐. 저렇게 창고에 저 휴지를 갖다 놓고서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얼마 안 있어서 호주에 코로나19가 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와가지고 제일 그 대란이 일어났던 게 마스크 대란이잖아요. 호주, 미국 이런 데서는 휴지 대란이 일어났었어요. 마트마다 휴지를 사기 위해서, 휴지를 확보하기 위해 사람들이 난리가 났는데 휴지가 바닥이 난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휴지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 그 사이에 한 사람만큼은 난 걱정 없어, 그리고 여유를 부린 여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이데였다는 거예요. 가까운 지인들이 제발 조금 돈 더 줄 테니까 휴지 좀 나한테 팔아라 해가지고 약간 윗돈을 받고서 휴지를 팔아가지고 다소의 이익도 봤다는 거예요. 하이데는 맨 처음에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엄청난 그 어려움, 뭐 세상 말로 아 나 이거 큰일 났다, 망했다 이렇게 했던 사건이 뜻밖의 횡재를 만들어준 사건으로 바뀐 이 해프닝. 저는 이 하이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실패한 것 같고 아 나 이거 진짜 이거 망한 것 같고 큰일 난 것 같은 일을 만났을 때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은 그 상황에 놓였어도 망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내가 어려워서 큰일 난 것 같고 망한 것 같지만 그게 머지않아 전화 위복이 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만나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나는 안 돼, 끝났어, 망했어 라고 우리가 자신의 삶을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데 이 망한 것 같은 일 때문에, 실패한 것 같은 이 일 때문에 전화위복이 되어서 머지않아 내 인생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시면 그건 망한 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창세기 29장의 후반부와 30장의 전반부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얘기 진짜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전쟁입니다. 드라마예요, 드라마. 야곱이 레아하고 라헬하고 두 여자 사이에서 결혼하는 그 생활, 두 여자의 그 뭐 아주 치밀한 서로의 그 시기와 질투와 막 경쟁 관계 속에 끼어 있는 야곱의 어정쩡한 모습, 사랑과 전쟁 딱 드라마 소재예요. 재밌습니다 오늘 얘기. 자, 지난 시간에 야곱이 외삼촌 댁에 가서 정말 사랑하는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삼촌의 계략에 의해서 라헬과 결혼을 못하고 언니인 레아하고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해요. 그러나 사랑을 멈출 수 없어 다시 7년을 또 종살이하고 총 14년을 지난 다음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는 이야기.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자, 졸지에 두 여자의 남편이 된 야곱. 야곱 행복했을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두 여인과 동시에 사는 야곱은 행복했을까? 자, 31절에 야곱의 결혼 생활을 요 한 절로 다 표현해요. 요 한 절만 보면 야곱의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게 짧은 한 절 속에 지금 야곱의 결혼 생활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선 야곱은 겉으로는 두 아내를 평등하게 대합니다. 이 당시는 일부 다처제의 시대예요.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누구에게든 어느 아내에게든 아내가 되면 공평해야 돼요. 평등하게 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선물도 항상 똑같이 주고 심지어 잠자리도 돌아가면서 똑같이 해야 돼요. 이게 암묵적인 자기들의 법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야곱은 레아와 라헬 두 여자를 아내를 평등하게 대하지만 사실 사람 마음속에 있는 감정까지는 숨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원래 자기가 죽도록 사랑했던 여자는 라헬인데 어떻게 마음을 숨겨요? 형식적으로는 레아에게도 남편의 의무를 다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마음은 온통 라헬에게 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레아가 모를 리가 없어요. 껍데기만 와서 사는 남편, 진짜 마음이나 모든 건 다 동생 라헬에게 가 있는 남편을 보면서 레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기는 아버지가 시켜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아니, 결혼한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아버지가 너 이렇게 결혼해라 라고 해서 그냥 착한 딸이기 때문에 예, 아버지, 그리고 자기는 야곱에게 시집 왔을 뿐인데 자기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 야곱에 대한 원망, 동생 라헬에 대한 자격지심과 열등감, 이런 마음들이 레아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누구도 자기 편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답답하고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레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난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누구도 날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내 마음 아시지요? 그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부르짖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그나마 레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였어요. 겉으로 보면 레아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남편도, 동생도, 주변 사람들도 레아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레아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레아를 쳐다보지 않았지만 하나님 한 분만큼은 늘 레아를 바라보셨어요.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레아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사랑받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레아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계속 레아를 보면서 안쓰러운 눈으로 레아를 바라보셨던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어느 날 놀라운 선물을 하나 주시죠. 그게 32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사건입니다. 야곱의 맏아들, 이 집안을 잇는 장자가 누구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레아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루벤이라는 얘기는 이런 뜻이에요. 아들 이게 이제 레아가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아들 낳자마자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동생한테 치이고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아유 저거 맨날 저 저 버려진 여자 뭐 이러고 맨날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짓눌린 삶에 대한 울분을 아들을 낳고 나서 당당하게 봐 내가 아들 낳았어 뭐 이런 뜻으로 루벤이라고 이름의 뜻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아들까지 낳아줬으면 남편 야곱이 이제 정신 차리고 아 내 진짜 첫 번째 부인이 진짜 부인이다 그리고 레아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좀처럼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여전히 간구하지만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사이에 둘째 아들을 또 레아가 낳습니다.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하나님이 내 간구 소리를 들어주셨다. 들으심이란 뜻이거든요. 시므온이란 뜻이 들으심. 하나님께서 내 울부짖음, 내 원통함을 들어주셨다. 그래서 시므온이란 둘째 아들을 낳아요. 여전히 야곱은 아들이 둘이 생겼는데도 레아에게 눈길도 주지 않아요. 그런 사이에 셋째가 태어납니다. 이름이 레위입니다.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도 태어나요. 근데 이 넷째 아들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죠. 유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낳는 과정을 보면 레아가 조금씩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의 사랑, 사람의 관심을 간구했던 이 레아가 마지막에 가면 네 번째 아이를 낳을 때쯤이면 아, 사람의 관심, 사람의 사랑보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점점점 성숙해지고 영적인 여인으로 바뀌어가는 그녀의 모습을 자녀들의 이름을 지은 것 속에서 보면 알게 되죠. 아들이 넷이나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레아는 이제 명실상부한 이 집안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장자와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들을 넷이나 낳았어요. 그 당시의 사회적 관념으로 보면 대를 이을 자식을 낳는 여자가 그 집안의 대표적인 여자예요. 야곱이 레아를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레아는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집안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여자는 레아다라고 사람들이 점점점 레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이 레아 얘기를 하면서 레아가 처음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사실 레아는 처음에는 이런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둘이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서 동생의 남편을 빼앗았느냐? 왜 남의 사랑을 빼앗고 남의 사랑을 가로채고 왜 못된 짓 했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레아를 안 좋게 보고 오히려 레아에게 손가락질도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녀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결혼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행한 여자고 나는 결혼 생활 망했다고 생각한 게 레아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망했다라고 했던 레아가 뒤에 보면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제 명실상부한 이 집안의 대를 잇는 대표적인 여인으로 인정을 받는 여인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비결은 하나예요. 그녀가
망했다고 생각되었을 때 좌절감에 빠지거나 사람들을 붙들고 원망하지 않아요. 힘들고 물론 마음의 상처와 또는 분노와 억울함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사람들 붙들고 하소연하지 않고 그녀는 뭘 했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매달려서 부르짖고 울부짖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에게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결혼생활 철저하게 망한 것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어느샌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여인으로 우뚝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몽땅 다 받고 있었지만 언니는 네 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자기는 한 명도 아이를 낳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결혼을 했는데 언니는 집안을 잇는 아들을 네 명이나 낳는데 자기는 그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 사이에 언니의 위상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언니를 이 집안의 대표의 여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절망감, 열등감,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더 나이가 먹어가면 정말 아이를 낳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초조함, 이런 것들이 라헬에게 밀려옵니다. 이때 성경에 보면 라헬은 그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에게도 자식을 주세요, 뭐 한나처럼 그렇게 기도했다는 게 한 절도 나오지 않아요. 그 속상하고 답답하고 힘든 마음을 온통 누구에게 다 푸느냐, 30장 1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라헬이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누구에게 라헬이 자기의 속상한 그 마음의 화풀이를 다 한다고요? 남편한테 다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성경 어디에도 그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온통 남편만 달달달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분 남편이 야곱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나중에는 너무 자기도 짜증이 나니까, 야, 애 못 낳는 게 내 책임이냐? 애는 네가 낳는 거지 왜 나한테 애 못 낳은 걸 가지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냐? 그러면서 야곱이 너무너무 라헬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여기 이 성경에, 우리나라 성경 번역 성경에는 그냥 표현을 언니를 시기하여 자기 남편 야곱한테 라헬이 나도 자식 낳고 싶어, 나 그러면 나 나 죽어버릴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점잖게 표현하지만 이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어떤 거냐면 혈기를 부린다 이래. 혈기를. 응? 여러분 여자가 아무리 이쁘면 뭐해? 반질반질하게 생겨가지고 틈만 나면 남편한테 혈기나 부리고 내 아유 뭐 할 거야 그거. 그건 야곱이 빼짝 말라서 죽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얼마나 얼마나 이 라헬이 나중에는 혈기를 부리는지요. 근데 여기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요즘 이제 워낙 이렇게 우리가 힘든 세상 살다 보니까 주변에 보면 이 분노를 막 표출하고 타인들에게 뭐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저 어제 우리 아내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요, 우리 아내 여보 저것 좀 보세요 저것 좀 보세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차가 하나 이렇게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사이에 약간의 그 시비가 붙었어요. 차는 지나가고 사람이 건너가는데, 그런데 이 점잖게 생긴 양복을 입은 남자가 막 주변에 돌을 찾아가지고 차를 부수려고 막 그러고, 또 차 안에 있는 사람은 막 뭘 차 안에서 찾아가지고 서로 막 집어 던지려고 그러고 일촉즉발에 막 그런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막 이 분노나 이런 것들을 어디다 표출을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혈기를 부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왜 요즘 이렇게 막 짜증을 많이 내고 나는 왜 이렇게 혈기를 많이 부릴까, 스스로 자기가 진단을 해보세요. 왜 그런 거냐면
내 마음에 평강과 은혜가 바닥이 나면요, 마치 논바닥에 물이 다 빠져가지고 말라버리면 그 논바닥이 쫙쫙 갈라지는 것처럼요, 사람의 마음속에 평강과 은혜가 바닥이 나면요, 남는 건 혈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뭐 내가 또는 누군가 옆에서 왜 저 사람 요즘 이렇게 혈기를 많이 부리고 안 내든 짜증을 저렇게 많이 내고 말을 막 과격하게 하지? 라고 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심령에 은혜와 평강이 바닥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은혜를 채우고 평강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의 은혜, 찬양의 은혜, 예배의 은혜를 내가 회복해서 내 마음에 이 바닥난 이 내 심령에 은혜를 채우고 평강을 채워야만 내 속에 일어나는 혈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라헬은 남편한테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나도 아들 낳고 싶다고. 사랑과 전쟁이라니까요. 뭐 집에 들어가면 맨날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뭐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하면서 야곱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 이 라헬은요, 자기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 빼놓고는 자기 언니를 하나도 못 이겨요. 특별히 가장 축복의 상징인 자녀를 얻는 거에 있어서 완전히 언니한테 압도당합니다. 그러면 이 두 자매의 차이를 무엇이 만들었는가? 둘 다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둘 다 아, 난 망했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두 사람이 누구한테 매달리느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 차이가 두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내가 원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아, 나 망했어, 실패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돼서 내가 망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되었을 때 사람에게 매달리면 그건 망한 겁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사람에게 매달리면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지만 망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다면 결국 다시 일어서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나는 지금 망한 것 같아, 나는 실패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제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아직 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보십시오. 내가 잘 안 될 때, 망한 것 같을 때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사람을 찾고 있는지, 라헬처럼 하나님이 아닌 사람 붙들고 사람에게 화풀이하거나 사람에게 신세 한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안 됐을 때, 망했을 때 레아처럼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면 망한 인생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레아가 언니가 네 명의 자식을 낳는 걸 본 라헬은 점점 더 분노하죠.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막 혈기를 부리다가 마지막에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한 라헬이 극단적인 방법 하나를 쓰죠. 가장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 자기의 몸종 가운데 빌하라고 하는 몸종이 있었는데 이 몸종을 남편에게 내어줘요. 당신은 계급사회니까 몸종에게서 주인의 아이가 태어나면 그것은 자기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 몸종이니까. 그래서 라헬은 마지막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빌하에게 남편의 아이를 갖게 해서 그 아이를 자기 아이로 만드는 거예요. 계획대로 두 아이가 태어납니다. 단과 납달리라는 아이가 태어나요. 빌하라는 몸종을 통해서. 그리고 이 단과 납달리는 라헬 자기의 아들로 호적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재밌습니다. 납달리라고 하는 이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거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언니와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라헬이 언니한테 열등감이 있었고 자식 문제로 인해서 괴로웠는지 납달리를 낳고 나서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이런 뜻의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줍니다. 자, 이렇게 라헬이 다시 자식 문제로 언니를 반격하자 굉장히 영적인 아들 네 번째 아들을 낳고서 유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런 이름까지 지어줬던 레아가 이 동생이 드디어 아들을 얻어서 다시 자기 자리가 뺏길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이 레아가 경쟁에 뛰어들죠. 자기도 자기의 몸종 실발을 남편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죠. 갓 그리고 아셀 두 아이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식이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는데 이렇게 해서 언니도 몸을 통해서 두 아들을 얻게 되고 동생도 몸종의 몸을 통해서 두 아들을 다시 얻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야곱입니다. 두 여자는 그렇게 사는데 그 가운데 껴가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뭐, 눈 뜨고 나면 아이 하나 태어나고, 눈 뜨고 나면 아이 태어나가지고, 아빠, 아빠 부르는데 도대체 이게 내 아이인지, 네 아이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헷갈릴 정도로 야곱은 이제 점점점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지쳐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성경에 아주 그, 뭐랄까, 좀, 영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건데, 성경이 되게 이걸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도 들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두 자매 사이에 자식 경쟁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언니 레아가 첫째 아들이 루벤이라고 했잖아요. 이 루벤이 5살 정도에서 6살 정도 되었을 때, 이 아이가 밖에 나갔다가 어떤 풀 하나를 뜯어옵니다. 근데 성경에 그풀 이름을 합판체라고 해요. 영어로 맨드레이크라고 하는데, 이 합판체라는 것은 이 식물인데요. 이게 환각성이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약간 마약 성분이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근데 이게 불임을 가지고 있는 여자에게 불임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가장 그 극단적인 처방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4000년 전에 여러분 고대 이야기니까 그 당시 무슨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런 게 없었을 거 아니니까 민간요법으로 저 합판체를 먹으면 불임에 좋고 아이를 갖더라라는 얘기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서 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걸 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약간 마약 성분 같은 게 있으니까 이걸 복용하면 사람이 정신이 몽롱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정신이 아니죠. 그리고 관계를 맺게 되면 아이가 어쩌다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을 그냥 유추해서 몽땅 불임 치료제로 이 합판제가 최고의 약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루벤이 어느 날 들에 나갔다가 이걸 뜯어다가 엄마한테 주는 거예요. 레아에게. 이게 무슨 건 뭔지를 레아는 알잖아요. 근데 사실 자기는 이게 필요 없잖아. 이미 아기를 다몇 명이나 낳았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동생 라헬이 들어요. 아마도 이 합판체라는 거를 먹고 싶어서 찾았는데 쉽게 구하지 못했겠죠. 근데 언니가 이걸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언니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언니, 제발 내가 몸종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긴 했지만 내 몸에서 낳은 아들을 나도 갖고 싶으니 그 합판체 치료제를 날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때 언니하고 거래를 해요. 무슨 거래를 하느냐? 아까 일부 다처제에서는 남편이 의무적으로 균등하게 아내들을 대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때 라헬이 뭘 제안하냐? 그걸 주면 야곱이 나한테 와야 될그 분량만큼을 언니에게 몽땅 줄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래서
이 합판체를 받고 레아가 당분간 야곱을 독차지하게 돼요. 사랑과 전쟁이라니까요. 내가 그랬잖아. 그리고 이 거래가 진행된 다음에 레아와 야곱 사이에 이제 레아에게 유다까지 네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다시 이사갈 다섯 번째 아들이 태어나고 여섯 번째 아들 스불론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딸, 나중에 뒤에 나오는 디나가 나와요. 그래서 레아는 아이가 더 생기는 거예요. 자, 문제는 라헬이 어떻게 되었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합판체만 가져가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걸 복용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생명은,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태물을 연다, 이거는 상징적인 건데 하나님이 생명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학의 힘을 빌려서 인공수정도 하고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뭐 아이를 갖게 하는 걸 많이 봤지만요, 그 생명 깊이 들어가 보면 생명의 신비에는 단순히 의학과 사람의 과학의 힘으로 생명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엔 들어가면 이 생명의 주권이 과학에 있지 않다는 걸 알아요. 아무리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허락하면 그 가정에 생명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얻기를 원한다거나 내 자녀들이 자녀를 얻기를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늘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의 생명의 복을, 은총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라헬이 이걸 깨닫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얻어보고 세상적인 모든 좋은 것 다 갖다가 자식을 얻으려고 도움을 받았지만 자식이 생기지 않아요. 그 사이에 언니가 자식들을 낳는 걸 보면서 라헬이 점점점 세상적인 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해. 드디어 그 증거가 뭐냐, 30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 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땐 하나님이 그 라헬을 생각하지 않아요,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나 라헬이 드디어 이제 탕자처럼 모든 걸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라헬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나와요? 그의 태를 여셨다.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아멘 좀 해보세요. 그동안은 남편 야곱의 사랑만 독차지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남편이 나만 사랑하니까 됐어라고 거만했던 이 라헬이 아무리 남편의 사랑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날 사랑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자신의 그 교만했던 마음이, 거만했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졌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기다림의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기다림. 근데 우리가 못 견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기다림의 사인을 주시는데 우리는 기다림의 사인을 하나님이 노라고 거절하시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다림은 거절이 아니다. 절대로 여러분, 기다림은 거절이 아니에요. 거절과 기다림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아니고 좀 기다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실 때 우린 그것이 거절당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달라요. 이건 완전히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기다림은 거절이 아니에요. 기다림은 기다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일 뿐이지 기다림은 절대로 거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 아들 부럽지 않은 요셉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기다림이라는 은총 때문에. 두 번째 종살이 기간 동안 야곱은 드디어 대가족을 이룹니다. 사람들은 이런 야곱을 보고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왜? 당시에는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가족이 많으면 그게 복받은 상징이에요. 그런데 혈혈단신 이 외삼촌 댁으로 와가지고 객지에서 두 명의 여인과 여러 종들과 이렇게 12명의 아들 한 명의 딸 이렇게 많은 자녀를 얻었으니 사람들은 야곱을 바라보면서 복받은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야곱은 자기가 복받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아직 이때 외삼촌이 살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그 집안에서는 외삼촌은 자기를 사위가 아닌 옛날의 습관처럼 종처럼 취급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또 집에 들어가면 자기를 놓고 싸우는 두 아내 사이에 치여 살면서 야곱은 결코 행복하다거나 나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만큼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엄마였을 거예요. 사실 야곱에게 자기의 여인상은 엄마예요. 엄마. 어릴 때부터 그저 형보다 자기를 많이 사랑하고 그 엄마와 많이 대화도 하고 엄마 곁에 의지했던 그 엄마가 너무 그리워 남몰래 누가 볼까 창피해 밤새 엄마를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며 지낸 날이 한두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도대체 나는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내 인생이 꼬여서 내가 사랑하는 여인하고 둘이 살고 싶은 것도 안 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남들은 다 나를 부러워하지만 정작 나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주시는 걸까? 그는 나중에 하나님을 수없이 원망도 해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쳐가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이 문득 자신에게 지난날 있었던 한 사건을 떠오르게 하세요. 그게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광야 한복판 베델에서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받는 그때 사건이 새까맣게 잊어버렸다가 다시 어느 날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하세요? 28장 11절부터 14절 꿈에 본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베델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먼저 약속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져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는 복을 내가 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약속이 갑자기 기억나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그때 베델 광야에서 너한테 그렇게 먼저 약속했지.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이 지켜지고 이루어진 것을 너는 아느냐? 그리고 돌아보니까 자기가 이 외삼촌 댁에 처음 왔을 때는 혈혈단신이었고 오갈 데도 없었고 삼촌의 종으로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아내와 여러 종들과 12명의 자녀가 있는 대가족의 가장이 된 거예요.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충돌과 갈등과 괴로운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까 내가 원했던 과정이든 원치 않았던 과정이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된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감사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오늘 성경 이야기가 끝이 나요.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오늘 설교가 진짜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모든 것들이 다 힘듭니다. 나는 우리 친구 교수들이 그러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를 안 오니까 강의를 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학교를 안 온대요. 온라인으로 수업하겠다고. 그리고 2학기가 되면 등록이 아이들이 많이 취소돼가지고 정원이 막 빠져나가면서 학교가 심각한 위기를 나는 교수들은 괜찮을 줄 알았어. 말도 못하는 어려움들이 곳곳에서 오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재앙의 터널 속에서 사람들은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처럼 보이는 야곱의 7년, 알고 보니까 그 비극의 7년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를 보면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막막하고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하는 인생일까? 왜 나는 이렇게 망해야 되나? 이런 절망과 염려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그 여러분들의 그 실패와 그 고난과 지금의 그 비참함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을 이루어 가시고 약속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어요. 알고 보면 망한 인생은 없는 거다. 제대로만 보면 망한 인생은 없는 거다.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계획과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 과정의 한복판에 이런저런 일을 만나는 것뿐이지 난 아직 망하거나 실패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면서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이들이 이런데요. 20대, 30대 아이들이 이 생망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젊은이들이 꿈과 비전이 없는 거예요. 이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아, 살만한 세상이야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나도 행복할 수 있어 이런 꿈을 주는 게 아니라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젊은 아이들 대부분이 가장 많이 쓰는 공통 단어가 이 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전 오늘 그런 젊은이들에게 감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건 하나하나에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망한 인생은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되는 일이 없을 때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일에 일비하지 말고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약속대로 나를 구원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한 망한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망한 인생이 아니라 흥한 인생으로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